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설 지하 도박장의 류 사자에는 그 예상의 멘트를 너무나도 안 봐준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 류 사자에란 놈이 과연 뭘 믿고 이렇게도 나대는 걸까요? 네, 그건 바로 이 러바이터인데, 러바이터라는 놈은 그 예상의 애비벌과 이 친한 놈이었으니 말입니다. 하여 류 사자에는 그 러바이터의 전화 한 통이면 놈들이 무조건 나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는 신뢰한 거였다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문득 이 상상도 못할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뭐냐고요? 그 러바이터가 글쎄 그날 전화기를 끊자마자 이 손녀와 손자가 막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는 그 러바이터의 품속에서 나 뒹굴어대면서 재롱을 떨고 있었다고 하는데, 그러자 이제 90을 넘은 러바이터는 그만 이 손주와 손녀한테 뻑이 가서 모든 걸 다 까맣게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예상 측은 어떠했을까요? 빨리 몰아라 이것을! 뭐하니? 액션 좀 팍팍 밟아라! 예상권은 씩씩거리면서 이 160km의 속도로 엥 하고 달렸다고 하는데, 여둥관에 이 우탄장의 군부에 척 도착하자 말입니다. 예상권 다오! 즉 예상권 오셨습니다! 라고 이 안으로 막 전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우탄장 뿐만 아니라 그의 군사들도 다 예상권을 잘 알고 있었으니 이 척척척 차려짜시를 하면서 이 군대 경례를 척 했다고 하는데, 주인 어르신이 오셨어? 우탄장이 막 정신없이 달려와서는 할딱할딱 요 개처럼 할딱할딱 하는데, 오셨습니까요 어르신? 그 예상거의 얼굴색은 그야말로 푸렁팅팅하기 짝이 없었다고 하는데, 하지마 일단 근데 예상거 그 예상거의 멘트 그 강호에서 전해진 것처럼은 빵빵한 것 같지 않은데요? 여기 광저우시가 아니고 뚱관시라서 그러나?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러한 형편없는 얘기를 하는 이놈은 누구죠? 이 다들 바짝 긴장하며 그쪽으로 바라보는데, 네, 누구기 누구겠습니까? 또 그 생또라이 뚜정이었다고 하는데, 뚜정아 씨! 이 곁에서 따지만 답답해놨다고 합니다. 아니 저렇게도 말을 못하는 뚜정이란 놈이 어디가 곱다고? 에? 이 부정이라 예상거라 그렇게도 이뻐하냐고요? 나중에 이 예상거도 이 뚜정을 매우 이뻐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지금 이 예상거는 진짜로 빡쳤다고 하는데, 뚜정아 내 예로사니 이거 광둥성에서 되냐 안 되냐는 이제부터 두 눈 똑바로 뜨고 봐라. 야들아 준비 다 됐니? 출발하자! 그렇게 제일 앞에서는 예상거와 우토안장 이 두 지휘관이 탄 벤츠가 대가리를 서고, 또 그 뒤에는 뚜청 다즈 웬난 왕룡장 장허 등 구경꾼들 단체가 탄 차량이 따라갔다고 합니다. 이어서 말입니다. 또한 그 뒤로는 군용 트럭 5대와 이 장갑차 한 대까지 붕 하고 기세등등하게 달렸다고 하는데, 그들이 차대는 거의 한 반시간 동안은 시내에서 달렸는데 이 시민들이 다들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, 이는 뭐 실전 훈련이라도 하냐 하고요. 이 놈들 도박장에 도착을 하고는 이 5대의 트럭에서 100여 명의 군대들이 우르르 내려오는데, 1, 2, 3, 4, 5, 6, 7, 8 군대들이 큰 소리도 꽥꽥거리면서 이 숫자도 체크를 하고 있네요. 뭐 하는 거지? 그러자 그 소문은 다짜고짜 도박장 안으로 이 퍼졌다고 합니다. 뭐야? 실전 훈련이라도 하는 거야? 이 다들 휘둥그레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앞에는 예상거가 처음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누구들? 다들 잘 들어라. 오늘 왜서 우리가 여기로 왔나? 에? 우리는 오늘 이 국가의 사명을 위해 찾아온 게다. 저 안에, 에? 저 지하 도박장 안에 뭐가 있는지 아냐? 저 아래쪽에 미국에서 비밀리에 건너온 간첩놈이 숨어있네다. 다들 알았나? 이름을 류위타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양인 껍데기를 쓴 미국 간첩이다. 이 간첩이 우리 국가 기밀을 빼앗아서 지금 저 안에 숨어있거든? 그럼 국가 기밀을 빼앗은 간첩놈이나 그 간첩놈을 숨겨주는 저 도박장이나 다 똑같은 우리 인민들이 원수가 아니겠네. 우리들이 원수, 저 지하 도박장과 그 류위타이 쳐 죽일 간첩놈을 잡아라! 만약 저 안에서 반항하는 놈이 있으면 즉시 발포해도 좋다, 알았니? 야들아, 총아! 네, 여기서 총아라, 이 돌격이라는 뜻인데, 그러자 헐, 내가 간첩이라고?
네, 그 구경꾼들 제일 뒤에 숨어서 이 구경을 하던 류위 타인은 뒷문을 통하여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이에 싼 거는 지금 뭔 간첩이고 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는 걸까요? 그야말로 정소위 추스요명이라고 요 군대를 파견하려면 명분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? 저것들이 내를 17억 위에는 안 돌려줘서 에? 내를 맨즈 안 주니 쳐라 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? 또한 아무리 그 광동성이 왕위 집안이라 할지라도 정계 쪽에 합당한 변명이 필요했으니 말이었죠. 만약 도박장이나 마약이나 뭐 떡집이나 그런 핑계를 대려면 그거 경찰들이 일이죠. 이 군대들이 그러한데 무슨 권한이 있겠냐고요. 그 미국에서 온 간첩놈들이 있다.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 군대들을 아무 곳이나 막 쳐들어가서 작사를 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자신이 주인이 앞에서 이 한바탕 연설을 했었는데 그럼 이 우탄장이 뭐 하겠습니까? 다짜고짜 곁에 놈이 자동 소총을 건네받고 야들아 쳐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그 100여 명의 군대들은 다짜고짜 쳐들어가기는커녕 이 양쪽으로 쫙 갈라섰는데요. 그러면 이는 이것도 왜 이러냐고요? 그 쫙 갈라진 군사들 뒤에서 이 먼 차량의 엔진 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려오는데요. 그러다 뚜청 따즈 등 관람객 단체가 이 뒤에 뭐가 있나 하고 보는데 말입니다. 뿜뿜 웽 하고 한 장갑차가 그 가운데서 웽 하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장갑차는 쌩 하고 날아가더니 다짜고짜 도박장이 전문을 쨍그랑 하고 박살내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 안에서 지금 노름질의 목숨을 걸던 도박쟁이들이 깜짝 놀랐다는데 이건 뭔 마른 하늘에서 장갑차가 떨어졌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아직 놀라기에 이르다는데 우탄장이 처음 나서면서 그 천장에 대고 AK-47을 날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다들 잘 들어라. 너희들 오늘 똥 밟았다. 우리 딱 10분만 준다. 간첩이 아닌 것들은 두 눈썹이 휘날리게 냅다 도망쳐라 이것들아. 뭐요? 간첩이요? 이건 지금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었어? 그러자 그 도박쟁이들은 다들 정신없이 판에 칩들을 막 서로 빼앗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. 네, 그 칩 하나당 이 비싼 거는 만 위엔짜리도 있었으니 말이었죠. 하지만 뭐 이것들이 나가거나 말거나 척척척척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 변경에서 자동 소총이나 들고 있어야 될 놈들이 글쎄 이 곡괭이들을 들고 왔네요? 이거 뭐 이유를 묻기도 전에 그 곡괭이를 글쎄 도박판 정중앙에다 콱콱콱 냅다 꽂아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제야 제정신을 차린 도박쟁이들이 이 두 손을 뒤통수에다 깍지를 껴고 요 앉은 걸음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하지만 어나 류위타야 너희들 사자야 류위타야 어딨니? 빡쳐오른 예상거가 글쎄 그 류위타이를 직접 찾아댔다고 하는데 하지만 놈이 나 죽여줬소 하고 기다릴 리가 있겠습니까? 이미 냅다 도망을 친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도박장은 쨍그랑 쾅쾅 작살이 나고 있을 때 이 류위타이는 이미 차에 올라서 한참 멀리 나왔다고 합니다. 아이쿠야 내 죽을 뻔했다. 한 발자국만 늦어도 아이쿠 근데 이 다시 생각해보니 류위타이가 빡쳐오르는데 이 라오바이토 이 늙은 영감탱이는 지금 뭐하는 거야? 에? 전에 그렇게도 지가 어떻게 세다고 최뉴비를 하더면 이거 뭐 지금 일이 생기니까 말이 안 서는 거야? 류위타이가 다짜고짜 전화를 거는데 어르신 대체 어찌 된 일인가요? 그 이인상거가 지금 군대들을 데려다가 이 가게를 작살내고 있습니다요. 그러자 뭐? 왜? 왜? 네, 그 라오바이터는 이제 나이 90세 이 전에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걸 까먹은 거 둘째치고 전체 일까지 다 까먹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아이고 류위타가 한심해 죽는데 이 일이 자초지종을 또 쭉 다 설명을 해줘서야 그 라오바이터는 하고 기억났다고 하는데 맞구나 맞았어 내 전화를 한다고 했지. 아구야 이 내 정신 좀 봐라야 손자 손녀들이 너무 이뻐서 내 깜빡했구나. 내 지금 그 옐로다한테 전화 넣을게. 여기서 라오다란 마지를 말하는데 바로 이해가 가문이 장남인 예쉔핑을 말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늙은이는 한참 동안 꿈지럭꿈지럭 거리면서 이리저리 뒤져서 이 돋보기를 찾아꼈다고 하는데 그
그러면 다짜고짜 핸드폰에 저장한 연락처로 금방 전화할까요? 네, 아니라는데 군신 먹은 어르신이 어떻게 그 당시 새로 나온 핸드폰을 그렇게도 잘 다루겠냐고요. 그만이 간직하고 요 적어도 빨간색 전화번호부를 한 장 한 장 뒤져서 ESM핑이 전화번호를 찾았다고 합니다. 네, 그야말로 느려 터졌었고 그렇게 겨우 찾았는데 빌리리빌리리 또 전화가 오네요. 이 전화번호를 보아하니 류이 타인데요. 어르신 설마 또 까먹었습니까요? 어르신 빨리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예상거가 글쎄 대형 불도저까지 끌고 왔다고 합니다. 아예 우리 건물을 이 통째로 밀어버릴 작정이라고 합니다. 그러자 그래? 알았다. 나도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중이야. 그렇게 바빠 난 라우바이터가 겨우 찾아내서는 이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. 네, 그러면 라우바이터가 그 예쉐핑한테 한 얘긴 빨리 좀 도와달라고 한 얘기겠죠? 그러한 뻔한 대화는 우리 건너뛰고 그러면 말입니다. 예상거의 맏형 예쉐핑이 전화와서 그 아우를 보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이놈이 들어쳐 먹었을까요? 뭐야? 아니 형은 그 러바이터인지 뭔지 하는 그놈이 편인가요? 아니면 내 편인가요? 에?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? 어림도 없으니 그냥 끊어요. 그렇게 콱 끊어버렸다고 하는데. 네, 이 예상거는 막내인데 한 가족에서 막내의 앞길을 과연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? 계속해서 작살내라! 에? 장난하고 있나? 하지만 이때 또 핸드폰이 삐리리삐리리 하고 울리는 거였다는데. 와이 조카야, 내 너희 빠이 큰 아버지다.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다냐. 이 무슨 일 있으면 이 좋게 얘기하면 안 되냐 조카야? 하지만 말입니다. 빠이 큰 아버지? 예상크가 얘기하는데 내는 그런 알을 모른다. 뭐? 그 쳐 죽일 류이 타이가 내보고 멘즈가 없다고 한 게 바로 너가 있어서 그런 거겠네? 맞니? 응? 성씨 빠이가야. 그래. 그렇다면 어디 한 내를 막아보던가 이 영감탱이야. 네, 여러분. 이 예상거 누구와 비슷하지 않나요? 바로 그 또라이 뚜천과 비슷한 원조 또라이라고 합니다. 이 예상거도 젊었을 때 여간내기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 중국에는 매우 유명한 소설이 두 권 있는데 그건 바로 지핑공즈와 이 이스잉슝이라는 두 소설 말입니다. 첫 번째 소설의 이름은 최고의 귀공자이고 이 두 번째 소설의 이름은 일세 영웅인데 이 두 소설의 주인공이 예우도는 모두 다 이 예상거의 이야기를 그려낸 사실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 이놈 또한 이 젊었을 적에 사고를 얼마나 많이 쳤겠습니까? 소설의 내용은 이 슈퍼 에비를 만난 예우다오가 그 자신이 어마무시한 재력과 이 권력으로 보통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키는 그러한 내용인데 네, 이 종일 TV에서 한 개 시리즈로 나와도 될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왕년에 날았던 예상거인데 뭐? 러바이터이고 나발이고 야들아 밀어 버려라! 그 불도저는 뭐하니? 아예 건물 전체를 밀어버리라니까? 그러자 불도저가 으응 하면서 그 3층짜리 건물을 쾅쾅 밀어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아이고 이거 이제 어쩐다냐? 요즘 젊은이들 왜 이렇게도 욱한데? 바빠서 안절부절하던 러바이터의 머릿속에는 한 인물이 떠올랐고 부랴부랴 또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인물은 대체 누구냐고요? 네, 한참이 지나자 그 예상거의 전화가 삘리리삘리리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. 그러자 아, 이 노인네가 지금 노망났나? 이 전화번호를 보던 예상거가 조용하게 전화를 받는 거였다는데 예, 푸정 형님 오랜만입니다요. 네, 이 도도하기도 짝이 없는 예상거로 하여금 이렇듯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올리게 한 인물 바로 등소평의 아들 푸정이었다고 합니다. 부정이 얘기하는데 셋째야 이 대체 지금 어찌된 일이라냐? 그 러바이터는 우리네 노선배 되는 분이시잖니. 자 예 러사나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? 그 17억 위에 말이다 내가 다 받아줄게. 그 중에서 2억을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고 5억을 너가 먹어라. 그리고 나머지 10억은 낸 데다 두겠다. 어떠야 셋째야? 예? 그러자 말입니다. 예상거의 분노에 찼던 두 눈가리는 대뜸 부드러워졌었고 야! 스톱!
조용을 외쳤다고 하는데 그제야 불도저가 부르르 하고 멈췄었고 그러자 곁에 뚜청 일당들은 이 매우 아쉬워하면서 바라봤다고 합니다. 아니 대체 왜 이 재밌는 걸 계속 안 하냐고요. 이어 이해상거가 얘기하는데 부정형님 여기 따즈와 쇼청도 다 있거든요. 사실 제가 이 친구들을 도와서 이번 일을 벌인 겁니다요. 여기지 그러자 말입니다. 뚜청과 따즈는 야 쉬쉬쉬쉬쉬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다는데 아니 그걸 부정 형님한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요. 그러자 뭐 따즈와 뚜청도 그쪽에 서서 아니 이 괘씸한 따즈야 이놈은 왜 또 우리 착한 뚜청을 그러한 일에 꼬드려서 지킨 건데 야 너희들 잘 들어라. 17억 위엔 중에서 2억을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고 또한 그 중에 5억을 이 이에 라오산이 먹을 거야. 그리고 나머지 10억을 다 내가 먹어야 쓰겄다. 알았나? 따즈 너 이놈 돈이 그렇게도 좋으면 어디 내한테도 한 빼앗아 보지 그러니? 양기기 따즈는 억울해 죽는데 아니 부정 형님 이거는 다 뚜청이 하지만 뚜청이 곁에서 이 따즈 입을 꽉 막았다고 하는데 뜨거 어차피 용 먹을 건 형님 혼자서 갑시다. 예 저 나중에 술 한 잔 쏠게요. 네 그렇게 부정이 나서고 나서야 그 이해상 거를 멈출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 도박장은 어떻게 되었냐고요? 불도저가 웅웅 거리면서 거의 뭐 한 절반을 허물어 버렸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차라리 17억 위에는 안 주고 이 건물을 다 허물게 하는 것보다 못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 이는 어느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 같죠? 이 사건은 뚱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합니다. 특히 지금 뚱관에서 잘 나가고 있는 4대 가족한테는 이 너무나도 큰 소문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징후의 짱 사건처럼 유명하지 않냐고요? 제가 보기엔 이 첫 번째로는 규모와 지역 차이인데 징후의 짱은 이 번쩍번쩍 빛나는 별을 단 장군이고 그 우투한장은 뭐랍니까? 또한 징후의 짱이 움직인 건 뭐죠? 무려 정찰용 한 개를 통째로 움직였는데 이 수류 양용 장갑차 20대나 움직였잖아요. 네, 이 그냥 장갑차를 움직인 그 우투한장보다 완전 그냥 선생님이었었는데 또한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500명이 군사와 함께 이 다연장 로켓 발사기까지 출동했잖아요. 그 규모는 요번에 이 사건과 비길 수도 없겠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 사실 중국에서 이 군대가 움직여서 휘젓고 다닌 사건은 많고도 많은데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죠? 따즈와 쇼청은 그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일전남부도 못 건졌다고 합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